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토끼띠분들, 네. 다가오는 5월달, 6월달, 월경인데를 네, 토끼띠분들입니다. 5, 6월. 아, 토끼띠, 우리 토끼띠분들, 말 그대로 토끼 5, 6월에 얼마나 푸른 초원에 먹을 것도 많고, 팔짝팔짝 날도 좋고, 뛰어댕기기도 좋고, 모든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우리 토끼띠분들 5, 6월에는 마냥 좋아요. 그러니까요, 딱 5월달이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마냥 좋아요. 이리 보아도 좋고 저리 보아도 좋고 어떤 안정을 조금 취해서 가겠다. 5, 6월 정도 되면 뭔가가 안정이 돼 있다. 어수선했던 게 있다면 그게 안정이 돼 있고 뭔가 벌려놓은 게 있다면 또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 있고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5, 6월에는, 어떤 계약문서, 어떤 이제 뭐, 계약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계약문서 주고받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런 장사를 안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사무실 안에서나 아니면 일하시는 그 직장 내에서 큰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가 잘 돼서 지나가지 않겠나 하고 봅니다. 다만 우리 토끼띠분들도요, 이 나이대가 지금 중반에서 약간 아래로 갔을 때한 2, 30대 토끼띠분들은 예민하다. 오히려 이 시기가 5, 6월이 예민해요. 여기로 가도 불편하고 저기로 가도 불편하고 약간 자불안석 같은 안정감이 조금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어도 될까 싶은 뭔가가 약간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떠한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 금방 지나가요. 이 시기 지나가면 또 이분들이 조금 안정이 돼갈 수 있고 어떤 실패수를 한번 겪고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 실패수는 뭐냐면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받는데 떨어졌거나 이랬던 분들이라면 지 다음에는 될 거예요, 뭐 지금. 그러면 뭐 직장에서 승진 시험이나 아니면 내가 그렇죠. 원하는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어떤 실패수가 초반에 있으셨다면 이 다음번에는 괜찮다 소리 나오니까 또 그것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정운 갈게요. 우리 애정 전선이 우리 토끼띠 분들은 짜잔! 여기도 밝습니다.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면, 뭐, 이렇게 소개팅이나 누구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자리, 모임, 이런 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나가셔서 만나시면 좋은 인연도 들어오고요. 또, 남녀, 이런 연인 관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사이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요리 봐도 좋고, 그렇죠. 조리 봐도 좋고 한데, 내가 기분이 좋은데, 네가 무슨 짓을 한들 용서가 되리라.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조금 불안정하신 나이대 분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죠. 아, 아주, 애정운이. 아주 막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애정전선에서도 불안불안하실 수도 있거든요. 원래 토끼띠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너무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애매하고, 색깔이 분명하죠. 굉장히 이 극, 토끼띠만의 그런 매력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토끼 눈이 왜 빨갈까요? 다혈, 거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그렇죠, 틀려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몇 띠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좀 이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20, 30대나 10대나 20, 30대 뭐 이렇게 또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요런 약간 나이가 아랫대에 있는 분들은 요번 이제 5, 6월 이 달은 좀 예민하시겠지만 이렇게 서로 잘 도닥거리면서 지나가시면 괜찮고, 나머지 분들은 뭐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쁜 5, 6월이니까, 가정주부분들은 집에 뭐 사고 싶었던 가전제품이 있다든지, 뭐라나 저지르고 싶은 거 벼르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이번 달에 한번 저질러 보시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랬다가 다 백미암으로 청구하면 어떡하지?
아, 또 뭐, 개 중에 또, 정사연이 딱 하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혼하기 직전이에요 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영상 보고 그랬다는데. 그럼 제가 또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알아보았습니다.